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화요일 아름아름 스몰캡이죠.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또 알차게 두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름아름 스몰캡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KX 하이텍 AI 서버용 SSD 케이스 성장 기대. 챗GPT로 인한 그 파급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제 애플까지도 AI 쪽에 발을 들인다고 하고 또 국내에서도 오늘 뭐 이제 소외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그 가운데 플랫폼주들 네이버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8월 24일에 초거대 AI 모델 하이버 클로바 X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AI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챗GPT 돌풍 이후에 정말 또 투자 사이클을 한 번 더 또 자극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 AI 서버 장기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KSI텍에 있는 비즈니스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쪽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조금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HBM에 대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DDR5와 HBM 중심으로 AI용 수요 강세에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전분기 예상했던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먼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SK하이닉스에서도 HBM 제품을 포함한 뭐 그래픽 D램 분야 매출이 지난 4분기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언급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AI용 쪽에 이렇게 알려진 것처럼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전체적인 뭐 업황이 좋아졌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AI용으로 고성능 쪽에서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게 좀 공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KX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의 스몰캡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엄청나게 핵심적인 부품들, 뭐 주도적인 그런 어떤 핵심적인 부품이 있다 이런 쪽보다는 이제 AI 서버의 필수적인 SSD 스토리지 쪽에서 케이스를 또 나름대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단순한 케이스 이런 것들도 초기 시장에는 굉장한 또 큰 호응과 주가의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AI 쪽에 들어가는 AI 서버용의 SSD 케이스 생산 기업 한번 살펴볼 만할 것 같습니다. KS하이텍 소형주인데요. 사업 부문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각 사업 부문별로 매출 현황, 거래처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재료가 하나 있고 SSD 케이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이제 반도체 재료가 한 24% 정도, 그리고 SSD 케이스가 27%, 기타 49%인데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셋톱박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네. 이제 오스타트 업체까지 총 한 30여 개 고객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SD 케이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좀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셋톱박스 같은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KT 스카이라이프, 집에 있으신 그 셋톱박스 보시면은 브랜드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재료 쪽에 좀 워낙에 많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우선 후공정에 사용되는 IC 트레이와 모듈 트레이, 캐리어 타입, 그리고 전공정에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 박스와 웨이퍼 링 캐리어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공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패키지 공정 후에 패키지 테스트 공정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제 고객에게 보낼 반도체 제품을 이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요 이송되는 과정에 좀 주로 사용되는 트레이다 이렇게 좀 트레이와 박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물론 있지만 좀 가장 매출 비중이 큰 IC 트레이만 이해를 돕기에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는 반도체 소자를 외부 충격이나 정전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좀 이 작은 기업이 어떤 것들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네, AI 쪽의 서버의 SSD 케이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납품이 되고요. 반도체 재료라고 설명해 주신 그 트레이, 이런 부분들은 또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등 이런 후공정 기업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SSD 케이스, 반도체 공정 재료 등 지난해 각 사업 부문별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사업 부문별로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80%대까지 성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까지 해볼까요? 네, 사실 지난해 성장이 엄청나게 가파랐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쪽에서 좀 워낙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조금 좋지 않은 실적으로 가게 되고 내년도에 회복할 때 같이 회복하는 그림을 좀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숫자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반도체 공정재료 같은 경우가 지난해가 2021년도에는 414억 원이었지만 지난해는 518억 원, 약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던 부분이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SSD 케이스 쪽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해는 이제 전년도가 330억 원, 그런데 지난해는 470억 원, 상당히 좀 많은 성장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요. 실제로 1분기와 2분기 실적까지는 좋지 않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으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다만 주가는 또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회복될 업황을 먼저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좀 막아놓은 그런 좀 부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내년도에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성장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공정 재료 내년도 550억 원, SSD 케이스는 490억 원대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올해는 조금 힘들고 그 부분들이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좀 업황 회복하면서 실적도 올라오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네요. 아무래도 지난해 성장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그만큼 크게 성장할 만한 뭔가 또 급변하는 재료가 있다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올해는 둔화되지만 내년에 또다시 성장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쪽은 삼성전자에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DRAM 감산, 이번 실적 발표 후에는 낸드 감산까지 처음으로 언급을 하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KX 하이텍의 전방 산업에 AI 서버가 있습니다.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렌드포스에 의하면 AI 서버의 글로벌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를 하고 추후 고성장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뜻인데 글로벌 AI 서버 출하량 전망 알아볼까요? 네, 트렌드포스의 전망치에 따르면 AI 글로벌 서버 출하량, AI 서버 글로벌 출하량은 올해가 전년 대비한 38.4% 증가한 118만 대라고 좀 예상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2026년까지는 연평균 한 29%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과 한 번 더 연결을 지어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용과 기업용 SSD가 있다고 했을 때 동사는 기업용 SSD 케이스까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당 SSD 같은 경우에는 주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에 맞춰서 동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산업의 성장과 걔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서버용 SSD 케이스의 진입 장벽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것도 저도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까지 솔벤도로 하다가 이제 이따가 리스크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올해 비중은 적지만 이제 공급사 이원화 정책에 따라서 작은 비중으로 고객사 한 곳이 진입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좀 반대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한 곳이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 그 단독 솔밴드였고 올해부터 이원화가 시작되는 단계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원화되는 정책에 따라서 이 KX 하이텍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느냐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뭐 체크해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올해는 일단 그 다른 한 곳의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 네. 미만이지만 그 고객사가 사실 이제 KX 하이텍에 달렸다기보다는 경쟁사에 좀 달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마이크론이 원하는 정도의 품질을 뽑아내 준다면은 이제 기존의 관행대로 봤을 때는 이제 이원화에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한 30%까지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 성장을 온전히 동사가 누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26년까지 연평균 30% 정도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일부 물량을 뺏기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값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의 SSD 케이스를 단독 공급하던 것이 이원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리스크라는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럼 빅테크의 투자 사이클은 앞으로 확장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현재까지는 그래도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잘 지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뭐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AI 서버를 제외하고는 일단 뭐 하반기까지도 이렇게 전망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AI를 제외한 그 다른 밸류체인 기존의 뭐 서버나 일반 서버 등에 대해서는 투자도 또 워낙 많이 집행을 해놨었던 그런 부분이고 사실 최근에 이 서버 구축 비용이 많이 줄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워낙 좀 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미리미리 확보를 해놨고 이랬던 부분들이 나중에 가격 상승 사이클에서 뭐 물론 이제 수요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소진되는 그런 기간도 거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서버 수요에 대한 부진은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가는 것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맞는 방향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부각되듯이 AI 쪽에 대한 그런 고부가 가치, 비싼 쪽에 대한 그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것들은 사실 삼성전자나 SK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양극화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 사이클이 다소 위축되더라도 그렇다고 빅테크가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도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SK이닉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좀 말씀을 드렸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있었던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생성형 AI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결국 AI 서버용 메모리와 SSD 수요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서버 투자 축소 우려가 존재했던 것은 확실했고, 그리고 1, 2분기 실적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AI 경쟁 심화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만의 AI 서버 관련 업종 기업들, 대만에 있는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현재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서버 ODM 업체 중 한 곳의 1분기 컨퍼런스 실적 그 콜에 의하면은 AI 트레이닝 서버의 출하가 적은 규모이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네이버에서 뭐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 공개 일정이 잡혀 있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AI지만 결국에는 주도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업형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한 기업에 그 방문을 해서 챗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이제 AI를 통한 챗GPT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올렸더니 실제로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고도화가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기업을 위한 그런 AI 서비스를 이제 자사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해서 이제 그 요금제를 징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자사가 갖고 있는 그런 AI 기반의 강력한 툴들을
자사의 그 클라우드 위에다가 올려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업황 회복되면서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종합해서 투자 포인트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KS 하이텍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좀 일정 부분 통과하는 시점에서 공정 내 이송용 트레이를 비롯한 반도체 공정 재료 사업 부문과 그리고 SSD 케이스 사업 부문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AI 서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다음 달부터 네이버 서비스 이용해 보면서 또 한번 어느 정도 몸으로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이제 SK 브로드밴드나 KT 스카이라이프 등의 AI를 탑재한 셋톱박스를 공급 중인 자회사 KX 인텍을 통해서 매출 증가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도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이제 전환사채 부분인데요. KX 이노베이션 110억, 키움 소부장 100억 원의 전환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전환 가격은 현재 1,391원으로 보이고요. 수급과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은 현재 동사 시가총액 봤을 때는 실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맞지만 반대로 또 한편에 시가총액에 봤을 때 상당한 전환사채 물량도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는 내년도 예상 희석 EPS 171원에 타겟퍼 10배 정도 적용해서 1,700원으로 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KS 하이텍 현재 주가는 1% 오른 1,30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I용 SSD 케이스 기업으로 성장세가 특히 내년에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고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M2i,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 중인 스마트 팩토리 AI 기업. 네, 이번 주 들어서 AI 로봇 공장 자동화 이쪽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M2i라는 스몰캡 알아보겠습니다. 이 M2i의 비즈니스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일단 AI 등 이런 데이터 기반의 실제 상용화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공정 내 기기 간 그 연결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 과정 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또 사모펀드가 인수를 마쳐서 57.5%를 한 1,278억 원 정도의 인수를 마쳤다는 기사도 전해졌는데요. 사모펀드가 이렇게 현재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사실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에 인수를 해갔기 때문에 충분히 또 키워서 좋은 가격에 다시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영적으로 좀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업황뿐 아니라 이렇게 지분구조를 봤을 때도 주가를 올리고 기업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기대가 되죠. 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캐펙스 사이클이거든요. 투자 사이클인데 자, 이 기업 M2i 주요 사업 부문과 부문별 매출 주요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이렇게 좀 일단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HMI 같은 경우가 생산 공정 및 장치, 기기에 대한 모니터링, 조작,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제품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마트 스카다 같은 경우가 이제 원격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스마트 HMI를 통해서 그 모인 그 모니터링 된 정보들에 기반한 이제 가동률이나 가동 시간 이렇게 좀 가공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스카다의 이전 버전인 스카다 같은 경우가 이미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스카다가 앞으로 역할을 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스마트 스카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스마트 팩토리도 클라우드 환경에 구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런 CSP 사업자들의 클라우드들과도 연동이 되도록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제품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요. 스마트 스카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축적된 그런 데이터 가지고 뭐 그래프를 바로 만들어준다거나 또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다른 기기들로부터 데이터를 잘 가져온다거나 또 반도체 전용 프로토콜도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장비들에 있는 프로토콜들을 모두 지원해서
결국에는 연결성이 상당히 좋고 또 그리고 작업자가 데이터를 뽑아서 엑셀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경영 그 지원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들을 시각화해주는 이런 장점이 좀 있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요 제품이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공장 안에 데이터를 잘 종합해서 이런 것들을 또 잘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장을 효율성 있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 안에 엣지 컴퓨팅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개념 알아볼게요. 뭘까요? 네, 결국에는 데이터가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이제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면 서버 구축에 필요한 그 용량이 매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중에는 사실 필요 없는 데이터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위한 데이터를 위해서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이렇게 기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결과값만 서버로 전송해주게 될 때 결국에는 저희가 엣지 컴퓨팅 기술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데이터들을 서버로 보내서 그 서버에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결과값을 내야 한다면 그 기기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결과값을 보낼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스마트 스카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과값을 시각화해서 서버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용자들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관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그 서버로 다 들어가서 그걸 처리를 한다면은 엣지 컴퓨팅은 그 센서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네. 차이점이네요. 네. 예, 예전에 공부했거든요. 네. 다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포트에서 연구원님께서 평가를 하셨을 때 이 M2i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강점이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는 흔치 않은 기업이라고 평을 하셨어요. 재무 구조는 어떤 편일까요? 네, 사실 이제 연간 영업이익률 보시게 되면 20% 후반, 30% 초반까지도 매년 좀 기록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보게 되더라도 자산 규모가 800억 원밖에 되지 않지만 부채가 100억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무차익 경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차익금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단기금융자산과 현금의 현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무려 36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우량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현장기기와 그 생산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이에서 연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기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스마트 HMI가 현장에 있는 그 다양한 제조사들의 장비들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가져오느냐 이게 강점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다양한 브랜드의 제조기기 업체들로부터의 장비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범용성, 연결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케팅만 잘하면 되겠네요. 네. 예, M2i 실적 추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과거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미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만드는 HMI 스카다를 결합시킨 게 이 통합된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인데요. 이들의 시너지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수혜까지 입을 수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 1분기 그 IR자를 좀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부문을 좀 따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통일된 브랜드 제품 사용해보다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스마트 HMI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스카다까지 이제 같이 수주를 받아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의 그런 전환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해준다면 뭐 세금 공제 혜택이나 뭐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해줄 수 있게 됐을 때는 동사가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2i 투자 포인트 네 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게요, 연구원님. 네, 일단 자체 개발 솔루션들로 높은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AI 엣지 컴퓨팅에 대응에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요 CSP 사업자들의 클라우드와 모두 연결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량한 재무 구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769원에 타겟 포 18배 적용한 14,000원으로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M2i 2차전지 국내 3개사 가운데 1개사에 또 거래처 확보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가 그 부분 또 부각받았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살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